네, 한전 기술 역시 보고 계신데요. 좀 설명 네.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올 6월 달인가요? 제가 원자력 협정 맺은 날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는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이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체크 원전만 보더라도 수주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아예 가능성조차 없었습니다. 일단은 체코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일단 수주 발주가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을 등에시하는 그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원자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정치 에너지 성격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리스크가 또 원자력에는 가장 큰 변수라고 좀 볼 수, 가장 큰 변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한 1기를 건설하게 되면은 적어도 50년, 70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고 유지 보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정치적 그 변수가 발생될 때마다 뭐 가스관을 장군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정치 에너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짓고 난 이후에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지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고려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친중국 성향의 어떤 체코 의원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네. 정치적인 어떤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수가 중국에서 러시아 좀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리스트에 지금 프랑스, 한국, 미국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결국에는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가 틀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독 수주가 되느냐 아니면 동반 수주가 되느냐 이 문제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또 종목에도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독 수주가 되면은 정말 제일 좀 베스트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들이 수혜가 되냐면 지금 예전에 2009년도 같은 경우도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수주를 받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설계는 한전 기술이 하고 거기에 들어왔던 핵심 그 단조 기술 이런 부분들은 두산 중공업 그리고 시공은 현대건설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현대건설 두산 중공업 한전 기술이 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시공구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공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 수주가 되게 되면은 설계는 미국 쪽에 줄 수밖에 없어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은 있지만 시공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현대건설과 같이 시공 기술이 있는 이런 그 원자력 관련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체코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체코 원전이 예를 들어드는데 그래서 체코 원전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께서 네.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체코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지금까지 후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거 추수를 받게 해서 공을 되게 많이 들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체코 같은 경우도 뭐 국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야구, 축구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체코는 아이스하키가 또 국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스하키에도 후원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을 많이 들인 만큼 이제 미국의 어떤 협조가 있게 된다라면은 수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감에서 이 원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캐스터님께서도 뭐 중계해 주셨지만은 네. 뭐 IAEA 사무총장님께서도 원전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 그쵸. 중국이 150기 정도 원전을 건설한다 그러는데 이게 과거 서방 국가들이 35년 동안 건설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참 그게 원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후쿠시마라는지 체첸 맞나요? 체르노빌이. 체르노빌 죄송합니다. 네. 체르노빌하고 네. 후쿠시마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형 원자력 쪽으로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원전보다는 SMR,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SMR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더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SMR 쪽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한전 기술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원전 수주를 받게 네. 되면은 최초의 수혜가 되는 종목은 이제 한전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전 기술 좀 주목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